오늘의 김밥 스무장 완성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스무장을 다 쌌습니다. 오늘의 김밥 20개 완전 타비로다가 뜯습니다. 완성입니다. 김밥 완성. 싸는 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은 김밥 20장을 싸겠습니다. 지금서부터 김밥 싸기를 하겠습니다. 김밥 재료는 여기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밥은 단무지, 우엉, 햄, 계란, 지단, 오뎅, 게맛살, 그리고 오이, 아삭이고추 이렇게 재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입니다. 밥을 고슬고슬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밥을 고슬고슬하게 해가지고 여기에 깨소금하고 간을 하였습니다. 기름 넣고 고슬고슬하게 됐습니다. 김밥. 그리고 김은 구운 김밥 이용할 겁니다. 요 구운 김밥이로 오늘의 메뉴는 김밥 싸기입니다. 김밥에다가 김을 하나 이렇게 구운 김을 넣은 다음에 밥 많이 넣지 않고 이렇게 한 주먹만 해서 살살 펼칩니다. 쭉쭉 이렇게 펼친 다음에 짜잔, 여기 끝에까지 싹 해고 나서 김밥을 차례차례 단무지 넣고 우엉 넣고 햄 넣고 계란지단 넣고 이렇게 잘 부쳐졌습니다. 계란지단 덴뿌라 아브레기 넣고 게맛살 넣고 그다음에 오이 집에 썼던 오이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아삭이 고추 넣고 파란 거 색으로 그래서 시작해서 김빨로 말아주세요. 꾹꾹 눌러서 말아주세요. 시작. 이렇게 해서 김밥을 싸면 되는 거랍니다. 눌러주세요. 김밥 싸기 쉬워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펼치고 다시 또 엄청도 쉬워요. 오늘은 20장 싸는 거랍니다. 이렇게 밥한 숟가락 두드려 해서 쫙 펼친 다음에 맛있는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완전 맛있는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단무지 넣고, 우엉 넣고, 햄 넣고, 계란지단 부친 거, 계란지단 잘 부쳤어요. 땡땡땡땡. 계란지단 잘 부쳤어요. 땡땡땡땡. 이렇게 넣고, 오뎅 딱잘 부쳤어요. 넣고, 그 다음에 게맛살 쭉쭉 넣고, 오이 내가 직접 심은 오이 넣고, 그 다음에 아삭이 고추 내가 직접 심은 아삭이 고추 넣고, 이렇게 해서 꼭꼭 버무려 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김빨로 샥 깍깍 눌러주세요. 오늘의 김밥 이렇게 깍깍 늘린 다음에 참기름을 살살 해가지고 요거를 썰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샥잘 썰어줍니다.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김밥을 이렇게 해서 쇼. 여기다가 접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접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놔서 김밥 20장 이렇게 쌀 겁니다. 엄청 좋다. 예쁘게 예쁘게 싸졌습니다. 쉣! 쉣! 맛있게 드세요. 저 김밥 잘 싸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짠! 짜잔! 몇 분 됐나 한번 다시 영상을 셀카로 찍는 거랍니다. 짝짝짝짝. 오늘의 요리는 김밥입니다. 김밥, 김밥, 김밥. 오늘의 요리는 김밥. 재료도 이렇게 직접 맛있게 맛있게 준비되어 있고요. 초록에 빨강에 이렇게 쫙. 오늘의 요리는 김밥이랍니다. 짠, 짜잔. 끝! 오늘의 영상 끝. 오, 오, 오. 김밥 맛있게 먹겠습니다. 제가 영상 찍느냐고. 저 김밥을 싸겠습니다. 아, 김밥 20장을 쌀 거고요. 재료는 단무지, 우엉, 햄, 계란지단, 오뎅, 게맛살, 오이, 아삭이고추. 여기 김에다가 밥을 고슬고슬고슬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얹은 다음에 재료를 하나씩 넣으면 됩니다. 단무지 넣고, 우엉 넣고, 햄 넣고, 계란지단 부친 거 넣고, 오뎅 넣고, 게맛살 넣고, 오이 넣고 쫙쫙 깔아주세요. 그리고 아삭이고추 넣고 맛있게 맛있게 말아주세요. 김밥 터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요거를 쪽쪽쪽쪽 핀 다음에 김빨로다가 김빨로 샥 감아주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요리 김밥 싸기 완성!